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유성수 변호사님 모시고, 며칠 전에 있었던 선관위 검증,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그 어떤 발전 방향, 이런 부분을 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짙은 회색 옷을 입으시니까 참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땠습니까? 저 14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14일에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검증 기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네. 예, 아마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날 이제 그 배경, 그날 이제 진행 상황 좀 이렇게 뭐 가려야 될 부분은 가지시고 아꼭 우리가 알아도 되는 거, 공개도 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12월 14일에 검증 기일은, 저희가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는 기일이었습니다. 물론, 재판부에 소송 지휘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소송 기일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검증 기일에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떠한 의미를 갖겠다, 뭐 이런 식의 동의한 바가 없는, 일방적으로 사실은 진행된 검증 기일이다. 그리고 또 검증 기일이 정해지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실익이 없는, 소송상으로 볼 때는 어떠한 실익이 없는 검증 기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 지휘권은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검증 기일이 지정이 되고, 검증 기일이 10월 14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기일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감정을 위한 검증 기일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감정을 어디까지 하고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재판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판부가 이 전체적인 어떠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검증 기일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떠한 증거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또 재판부가 이해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동석을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자리로 그러한 취지로 그 검증 기일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 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장소는 이제 특이하게도 재판정이 아닌, 예, 대법원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현장을 한번 직접 가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간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모든 재판은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재판정이 아닌 곳에서 열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그러한 법원 외 증거조사 결정이라고 해서 어떤 법원 외에서 어떤 결정을 하겠다, 어떠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런 식의 결정을 물론 재판부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정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열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그에 합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날, 과연 이 문제가, 그러한 검증 기일이 구태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과천청사에서 열린다면, 과천에 있어야만 하는 증거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과천에서 열리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검증 기일의 내용 자체가 이미 저희한테 통보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설명을 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실물을 본다기보다는 그 실물에 관한 설명들을 오히려 청취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실제 재판부가 의도했던 대로,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어떠한 시연을 함으로써 기계들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였다면, 그러한 기계들은 충분히 법정 안으로 가져와서 시연을 할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보관되어 있는 서버의 실물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면 서버의 실물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면 재판정이 아닌 법정 바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리지 않았어야 하는 재판이다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리고 부분이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네네. 그러한 부분이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절차가,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 그날 14시부터 검증기일이 진행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13시 한 40분 정도에, 우리 측 전문가들을 대동을 해서, 그 자리에 입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 그두 분을 모시고, 입장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 이게 국가기관과의 싸움이고, 또, 거대한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소송 대리인들이, 뭐, 우리의 이름을 뭐 밝히고, 후보자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거야,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쪽에서 대동해야 하는 전문가들은 우리가 구태여 신원을 밝힐 이유가 그렇죠.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은. 밝혔는데, 이게 재판에서, 만약에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판사의 결정을 받아서 우리 쪽의 전문가들을 익명으로 대동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차량으로 진입하는 순간, 그 신분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먼저 듣게 되었고요. 거기서 출입이 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를 제지할 권한이 없다. 이것은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라는 장소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이 만약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신분 확인을 하겠지만,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법원에 이야기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지시는, 신분 확인이라는 지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신분 확인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에는 응할 수가 없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다시 차를 돌려서 사실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공정한 거죠. 예. 말이 불공정하고 안 되네. 이런 것들 또한 법관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절차들에 대한 법관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제약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은 이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신랑의 끝에 저희가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래서 신분을 밝힌 두 명의 전문가를 뒤늦게라도 이제 대동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난 14시 한 15분 정도에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입장을 하였는데, 입장을 하고 나서 그냥 느낀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 국정원 건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시다시피 그 과천의 그 중앙청사에 있지 않고요. 독립된 건물로, 과천의 그 청사들이 위치한 그 구석에 있습니다, 사실은. 구석에 있어서 뭔가 은밀해 보이고, 그리고 또 실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무슨 정보기관 있냐, 어떠한 대단한 기밀을 취급하느냐, 그 직원들이 모두 다 나와서 저희가 어디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한다는 핑계로 회의장으로만 갈수 있게 이렇게 쭉 도열을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다. 예, 분위기다. 그러한 것들이 갖는 의의가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그 대회의실인가요? 아무튼 거기 그 검증기일의 장소로 입장했을 때는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예, 훨씬 더 좋다라고 하면 그게 좋아서 뭐 우리가 감탄할 일이 아니라,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나라에서. 그리고 또이 권력을 통제를 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권력기관으로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인들의 그간의 어떠한 행태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입의 분위기였습니다. 예, 좋은 그런 것들을 지적이네요. 먼저 뭐 결국은 말씀. 네네. 지금까지 쭉 가져왔던 그런 생각은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갑의자세가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법보다는 좀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당들도 뭐다 입을 다문 거죠 이번에. 이제 오늘도 저는 네. 미국 대선 문제를 요즘 집중적으로 다뤄보니까 참 그래도 미국은 뭐 지금 엉망인 상태가 됐지만 상원, 하원,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에 그 국회의원들이 좀 의원들이 그 소신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거한명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이게 나라 자체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거의 상실한 나라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어떤 부정선거를 이제 우리가 획책한 세력이 누구냐?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뭐 이런 우리들이 기본적인 그 가설 또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떠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식의 오만방자하고 정말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의 정치인들이 스스로의 그런 정치적인 이익이나 이유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도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도 바로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던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인 배경이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국가기관으로서 또는 어떠한 국가의 예산을 소요하는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보다는 정치인 또는 최고 통수권자까지도 함부로 할수 없는 그와 같은 권력 기관으로 성장한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그 됐으면 유성수 변호사님이 이제 느낌을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하셨다는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좋겠습니다. 아,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이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과연 무슨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인지 또 이와 같은 물적 시설에서 이렇게 편하게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것인지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은 항상 딸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도 본인들이 건드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줄을 치고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하고 사실 이번에 그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종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은 원래 그 피고 측 장소에는 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중립이라는 것이 쌍방이 공이 중립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지. 상대방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장소에 간다는 것은 그 장소에 예속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분위기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네, 것 맞습니다. 자체도 대법관이란 분이 내리는 결정을 보면은 정말 참 내가 볼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무슨 서버를 직접 실물을 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으면 법정 외 장소에서 갈수 있지만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간다. 참 어쨌든 참그말 들으니까 참 여기서 참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도 검증일 통지서를 받았을 때그 장소에 대해서 구태여 이러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 그러면은 정말로 서버를 보려고 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 말고는 그 자리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아 실질적인 증거 조사 또는 실질적인 우리가 저희, 뭐, 원고 소송 대리인단, 뭐, 대법관, 뭐, 피고 소송 대리인단 다 포함해서 실제로 증거들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디지털 증거들을 실제로 볼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장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그날 가서 뭐 했습니까? 네. 그날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이 이뤄지고, 그것을 청취하는 것이 바로 주로 진행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검증 기일이었다. 예,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가 두번두어두 번의 그 세션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 같은 경우에는 서버와 통합선거의 명부에 관한 선관위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장비 프로그램 뭐 QR코드 뭐 소스 코드 등에 대한 선관위의 설명 이런 것들을 보는 자리였죠. 그래서
이런 그첫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주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프리젠테이션을 장황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장황하게 준비해서 우리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주로 들었습니다. 예, 주로 들었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뭐 자기네들이 뭐 자기 자랑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서면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뭐 문제 삼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소송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스스로 확보한 증거들, 그 증거들이 무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 조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서버에 대해서 이미징 포렌식을 해뒀으니 그 이미징 포렌식을 가져가서 그 하드디스크 10개였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하면은 충분하다. 바로 이것이 무결한 증거다라고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설명들, 뭐 자기네들이 무슨 인증을 받았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했고 뭐 이러한 얘기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들었다. 예, 첫 번째 세션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무결성이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으니까 무결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무슨 뭐 대통령이 했으니까 무결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국가기관이 했기 때문에 무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과 국민 또는 우리 후보자와 이 당사자 구조에서 일어나는 소송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양쪽 당사자의 입회하에서 확보된 증거들, 보전된 증거만이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무결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번을 이미징을 했던, 어떻게 이미징을 했던, 100번을 이미징을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증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결한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바로 무결성을 그야말로 결여한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교묘한 말장난으로 사실 피해 가고자 하는, 그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날,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 또한, 그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님이죠. 그 대법관, 그리고 또 법원 쪽의 전문위원 또는 감정인 또한, 어느 정도는 그에 관한, 문제의식을 좀 갖지 않았나. 선관위가 계속해서 무결하다고 증거에 관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원고 쪽의 어떠한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이 일리가 있다라는 식의 언급도 한 바는 있습니다. 예, 뭐, 그것이 뭐, 어떠한 결정을 바로, 곧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관한 의견 청취 끝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고, 그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때 뭐그 사람들 또 이해를 할수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뭐그 사람들이 일단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끝까지 그렇게 우겨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미국도 보면 뭐 경합주 6개 가운데서 미시간주를 보면 미시간주 주 국무장관이 다 우리나라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처럼 주에서 다 일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조셸린 벤슨이란 분이거든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무결하고, 뭐, 정직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청문회를 여니까, 주청문회에 좀 나와서 증언하라 하니까, 처음에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안 한다고 하고, 이번에 포렌식 결과도 공개하지 말라고, 끝까지 그냥 그 판사한테 그냥 윽박치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이번에 보니까 린 우드란 변호사 명언을 하셨더라고요. 뭐, 너무나 평범한 글이지만, 숨길 게 없으면 사람들은, 그, 뭐, 잘못한 게 없으면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본성상. 지금 뭐, 이렇게 보면 계속 무결성을 주장하는 것도, 그거를 또, 범죄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찔리니까 뭐, 무결성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하면 뭐, 예. 다, 당신 와가 포렌식 해보고 다 알아서 해보라 할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렇죠.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모든 태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자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행위들을 보면은 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위들이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있었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범죄 행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범죄자 또는 피조사자가 해야 되는 일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데 일반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듣고 법원이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
그 주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예. 아니,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였다면,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고, 소송상 이런 내용을,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검찰이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해야 됐었기 때문이죠. 바로 수사기관이 서버를 이미징하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할 때, 그 누가 당당하게, 우리가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 서버는 이미징할 수 없습니다. 그 서버를 끄고 이미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 수사의 절차가 있는 딱 것이고요. 48시간 근데, 걸리대요. 48시간.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난데, 하는데 8시간, 뭐, 마치가지고 결과 나오는데 48시간 걸리면 될 거를 가지고 지금 7개월, 8개월 끌고 있으니 참, 나라가 네, 어떻게 이런 맞습니다. 나라인지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한심해도, 정말, 요즘에는 웃음밖에 그래서 안 나와요. 이 재판이 실제로 어떠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재판이다. 실제 진실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재판이다라고 대법원은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검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 실체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왜곡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왜곡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판을 하는 것은 바로 사법부 또한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에게 직권으로 증거조사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얼마든지 소송주의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떠한, 당사자가, 원고 쪽에서 수많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수많은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래야지만 이 소송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관위의 주장을 아주 오랫동안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만약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진실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지위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든 1부, 2부에서 별뭐 인상적인 거라든지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 문건을 선관위 쪽으로부터 듣고 그냥 모임이 끝났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일단 1부를 말씀드렸다시피 1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선관위가 뭐 여러 자기 시스템을 설명한 것, 뭐 시스템을 설명했지만 실제 전문가들조차도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한번 쓱 듣고 무슨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대법관도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 10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죠. 어쨌든 자기네들이 증거를 보존한다는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그리고 그 절차를 진행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결과물이다. 그러면 이 결과물 자체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는 있고, 그 절차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또 다른 증거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할, 당위성은 우리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세션인데요. 두 번째 세션은 말 그대로 이제 장비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뭐 소스 코드,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듣는 세션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그 내용 중에는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구리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장비를 가져간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구리에서 가져간 장비를 시연을 하겠다고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또 법원 또한 그와 같은 내용을 검증기일 통지서 내용 안에 담아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션 중에 상당 부분은 시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법원과 선관위에게. 시연을 왜 해야 됩니까?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시연을 왜 하죠? 상대방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종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피고지 않습니까? 그럼 그 네. 피고가 방년하게 원고 측과 함께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맞습니다. 왜그 비싼 시간 들여가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참 내가 네, 뭐 맞습니다. 법지식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시연하려고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 지금 사건이 터졌으니까 혐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 밝히기 위해서 가는 건데 시연을 왜 하냐고요. 맞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 없었습니까, 안에서? 그래서, 이 시연에 대해서 시연을 하는 의의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원이 아직 사실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선거, 어떤 선거의 플로우나, 선거 장비의 어떤, 구동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이제 검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법관이 오감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가 바로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시연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자마자, 그에 관한 시연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시연을 하기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시연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증거를 무결한 상태로 아니면 그 최대한 선거가 있었던 당시의 상태대로 보존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시연이라는 것은 시연 그 자체로 또 다른 증거훼손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선거 무효 소송은 어쨌든 선관위든 이렇게 해서 계속 연수구 을 소송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그렇다면 예, 연수구 을 소송에서 무슨 권한으로 다른 사건에 해당하는 구리의 장비를 가져와서 시연을 하고 그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 시연을 강행하겠다. 그것은 바로 증거훼손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훼손을 촉진하는 행위다. 이것은 분명히 그 조서에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원고 쪽도 구리 장비의 시연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법관은 대법관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고 시연 자체에도 동의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지휘를 해서 그렇게 시연을 하는 것을 한번 보겠다면 우리가 그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조서에 남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고민한 끝에 김상환 대법관님은 결국에 시연을 하지 않고 선관위가 준비한 자료들을 설명을 듣는 이러한 두 번째 세션만을 진행했습니다. 이쪽에서 질의응답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그 질의응답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관위를 충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 또한 선관위의 얘기를 듣기 위한 자리죠. 무슨 얘기냐면 선관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선관위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할 것인지 어떤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요. 뭐 그것을 뭐 선관위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 또한 소송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어떠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날의 검증 조서에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와 같은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바로 어떠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주장을 하고 납득을 시켜서 법원이 받아들이게끔 하면은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그 선관위가 주장해 왔던 어떠한 내용과 오늘의 그 14일의 검증 기일에서의 설명이 배치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뭐 사실은 뭐 충격적인 사실도 몇 가지 나왔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해하고 분명히 피고 또한 그렇게 지난 10월 23일에 그 1차 변론 준비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투표지 분류기의 노트북 같은 경우에 구리에 있는 것만 프로그램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 탑재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군포로 다 이동해서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장착된 노트북 그리고 또 그 투표지 분류기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야기한 것은 구리에서 가져온 것 또한 프로그램이 탑재되지 않았다. 다 삭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그 증거를 인멸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실이 조서에 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들이. 예. 그 증거를 쟁송 중인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한 것은 그게 본인이 그런 그 자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제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삭제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걸로 해야 된다. 늘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변형이 됐는데 우리가 보전한 게 이게 있으니까 이걸 조사해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하거나 변형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구리 선관위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기술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삭제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 그렇다고 하면은 온갖 조작들이 지금 구리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애국 시민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 덕에 실제로 장비가 반출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비도 조작을 하거나 삭제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외의 모든 장비들은 전부 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지배하에서 모두 삭제가 일어났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 이러한 결론을 내는 것은 실제로 이제 소송상으로는 다툼 없는 사실이라 그래서 더 이상 입증도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분명히 소송상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예, 이러한 소송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기대외에는 한 2시간이었다고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지속됐다고 하는데 그게 설명이 길어졌던 모양이네요. 네, 설명도 길어지고 중간에는 저희의 어떠한 질의도 좀 많았고, 그리고 또 실제 그 법원에서 나온 전문위원이나 감정인들의 질의도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또한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피고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피고 소송 대리인이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송 수행자라고 해서 선관위의 전문가가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돼서 그 모든 프리젠테이션을 수행을 하죠. 이러한 절차를 법원이 허용을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우리가 대동한 전문가가 직접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반드시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만 질문을 하게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잘안될 수도 있고 어떠한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공방이 오가는데 실제로는 실질적인 내용이 논의가 될 수가 없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어떠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아니면 균등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소송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도 있다. 뭐, 대법원이 검증기를 충실하게 진행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 아니고요. 그와 같은, 어떤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또 오래 걸린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 법관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공평하게 예. 대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분명히 항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항의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전문가가 직접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다 피해다. 왜냐하면 쟁점을 정리하는 데도 어려워지고 또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가 직접 질문할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대법관께서는 아무튼 그렇게 정했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정한 대로 하자라고 하고 저희가 한 번은 이렇게 전문가가 직접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 절차는 그렇게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참 그렇네요.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법관 입장에서 그와 같은 부분을 제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이, 어쨌든 검증기일을 본인, 그러니까 법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검증기일인 것이지, 양쪽 당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검증기일이 아니었거든요. 법관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쟁점을 정리하고 자신들이 이해를 하기 위한 검증기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고, 어떠한, 적어도 전문가들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역시 그날 검증기를 진행하고서도 법관은 또는 법원은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고, 그와 같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뻔히 예정이 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검증기를 진행하겠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선거소송 관련된 걸 처리한 걸 보면 뭐,
그냥 그야말로 소송 문건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그냥 전향을 해가지고 그냥 다뭐 기각, 각하 뭐 이렇게 처리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숨가쁘게 돌리는데 이놈의 나라는 뭘 이렇게 그냥 1년도 갈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법관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정이냐?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소송 대리인한테 어떠한 입증 계획을 내라, 증거 방법을 내라.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피고 쪽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이게 맞는지 전문가에게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는 단한 발자국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특히 대법관들은 누굽니까? 소송을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형사소송에서 이미 법원에 오기에 앞서서 수사기관이 했던 절차가 이 소송에서 반드시 빨리 구현이 돼야 된다.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불필요한 공방 또는 법관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데 그 법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논의들만 계속되고, 그리고 또 피고선관위가 만약에 범죄자라면, 그 범죄를 그 숨기기 위한 불필요한 그냥 뻔한 변명들만 계속 듣는데 시간을 소요해서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연수구 을 선거 무효 소송이 이한 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한 건의 소송은 어떠한 고려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한 건의 소송만을 대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명분은 이 소송이 대표성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다면 대표성을 갖는 거기에 걸맞는 증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증거 조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의 사건까지도 증거를 조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소송은 그 소송이고 이 소송은 이 소송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코. 따라서 만약에 절차상으로 진행이 된다면 109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단 하나의 재판부로 모두 병합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병합돼서 일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형식적으로 뭐 연수구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고 뭐 구리는 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고요. 이미 연수구 을 소송에서도 소송 맞습니다. 수행자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의 본질이나 다른 선거 무효 소송의 본질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합해서 이 모든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은 뭐좀 부수적으로 좀 밝혀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다음 행보는 어떻게 좀 협의가 되고 끝냈습니까? 아니면 또 기다리다가 또뭘 해야 됩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은 소송이기 때문에 이 소송의 지휘 권한이 법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은 다음 절차를 감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어떻게? 감정은, 감정. 예. 예.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환영이라기보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감정을 하기 위한 전제는 감정의 대상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감정의 대상이 진실한 증거들로 확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늘상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데 증거 보전에 대한 결정이 없이는 감정의 대상에 대한 어떠한 특정 또는 무결성이 확보가 될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증거 보전 결정이 있든 없든 사실은 이제 그날 검증 기일에 또 하나가 이게 있었네요. 그 저희가 증거 그러니까 그 검증 기일이 마무리될 때쯤에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이 검증 기일에 나온 증거만큼은 보전해야 된다. 보전을 해서 제3의 장소에서 보관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증거 조사, 감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제출을 했는데, 역시, 이거 뭐, 죄송한 말씀이십니다. 그때가 이제 끝날 때쯤이었기 때문에, 대법관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거의 뭐 도망치다시피 검증 기일을 종료했습니다. 예, 그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고, 나는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그냥 6시가 되니까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왔던 장비들이나 하드디스크 열 때는 일단 급한 대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피고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서 선관위 제3의 장소에 CCTV가 있는 곳에서 그 서로의 그 날인을 한 봉인을 거쳐서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거 보전 신청을 적어도 그날 나온 장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또 했습니다. 따라서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원은 그에 대한 증거 보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소송이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대상물, 감정 대상물, 뭐 그게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서버를 포함해서 뭐 각종 장비들에 대한 감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감정의 첫 절차로서 감정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건 없네요. 네, 그동안 합의하지 않고 뭐이 사건 그 검증기일 진행처럼 예, 그렇게 통보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어쨌든 참, 어쨌든 뭐 미국도 이번에 이제 사법 절차가 이렇게 진행돼 가는 걸 보니까 뭐 거기도 참 문제가 많대요. 문제가 많죠. 예, 예. 거기도 보니까 뭐다 비겁한 것 같아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것을 판단하지 않고 다 그냥 뭐 그냥 그뭐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만 보고 그냥 다 뒤로 넘겨가지고 나중에는 뭐 대법관들도 그냥 그렇게 그냥 진실을 직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그냥 문제가 이제 정리정돈이 된것 같네요. 검증기일이 있으면 좀뭐 많은 그런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했던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좀이 보니까 댓글 보니까 뭐 분노가 그냥 분노가 좀 많네. 그러면 네, 어떻든 분노, 예 예. 말씀하시죠. 네, 뭐, 분노하시는 것이 당연하고요. 다만, 이제, 검증기일 그 자체는, 검증기일 통지가 올 때부터, 무용의 절차다. 저는, 이렇게 할 거면 무용의 절차고, 이렇게 할 것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더더욱 무용의 절차다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한가하게 검증기일 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예. 지금 증거가 있으면 증거 보전하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시급한 것은 증거 보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만, 이제 이러한 디지털 증거들, 어떠한 뭐 서버에 대한 포렌식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이 수사로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 그것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 무결한 증거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렇지만 뭐 그거를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일말의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수사기관은 검찰이지 않습니까? 예, 뭐 경찰에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고요. 검찰이 뭐 당장 이 사건 소송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라도 하루빨리 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야 된다. 뭐 이미 고발장이나 이런 것들은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실시해야 되고 뭐 그냥 뭐 비유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2개월 정직에 뭐 징계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2개월 정직에 대해서 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집행정지가 인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인용이 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좀그 2개월을 좀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2개월 동안 정직하게 이 부정선거에, 수사를 좀 기울이는 모습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마지막 바램. 네, 이런 걸좀 한번 호소해 봅니다. 아니, 예. 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7개월간이나 그렇게 그 중요한 사건을 다 내팽개쳤겠습니까? 네, 뭐, 기대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해봅니다. 예. 어떻든 간에 참, 그 수사에 들어가면은 일주일이면 마칠 일을 이렇게 미지거리니까. 미국도 연방검찰에 지금 수사 들어가면 뭐 일주일 걸리겠습니까? 뭐, 사건에 다. 그 증거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거 보면 참 내가 볼 때는 참 사법체계라는 것이 이렇게
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나 이런 생각이 잠드는데 뭐 우리나 그쪽이나 뭐 비슷. 이거는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법 시스템이 왜 들어왔습니까? 사실은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사법 시스템이 야만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사법 시스템이 야만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들 또는 아니면은 힘을 가진 자들 아니면은 권력 기관, 이들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야만적인 겁니다. 이 국가는 더 이상 문명적인 어떤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그래도 사명을 갖고 있는 배운 대로 행동한다면 사법부 또는 사법 시스템을 종사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 사명을 다해야지만 이 소송에서 실질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 뭐이 부분은 뭐 자명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 좀 당부하거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일단은 소송 대리인단의 입장을 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뭐 대표성을 갖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소명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절차 진행이 더뎌지는 그 상황 그 자체가,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사실은. 맞습니다. 어떤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진실이 은폐되는 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원 또는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뭐, 각종 권력기관들이, 이 진실을 은폐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면서, 최대한,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면서라도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신속과 실질적 진실 발견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어렵지만 힘든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가장 사악한 범죄가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사악한 범죄에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끝까지 힘을 내서 지지를 표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참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자, 여러분 보시면 참 만만찮죠.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오늘 이제 유성수 변호사님이 상당히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그동안 진행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마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대법원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정기일이란 것이 판사가 공부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군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그래도 또 즐기게 우리가 또 기다리고 또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검정기일에 대한 내용을 듣고 좀 한탄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8시, 오늘 저녁 8시에는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복님하고 이제 통화를 연결해가지고 25일 전후에서 상당히 미국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긴급하게 한번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로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8시에 이경복 캐나다에 계시는 은퇴 회계사분하고 25일 예. 크리스마스 날이 블랙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